안녕하세요. 코리아 백스트리트입니다. 자, 오늘도 지주택 관련한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지주택 이제 상담도 너무 지금 많이 오고요. 요청도 메일도 많이 와서 제가 지금 막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청하시는 질문들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걸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오해하셨거나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좀 많이 풀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는 지주택 분양이거든요. 지주택 분양. 지주택이 분양을 한다. 지주택 분양 받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광고를 하고 싶으면 원칙대로는 주택법 54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 승인 공고,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허가 받고 입주자 승인 신청해서 승인 인가 받고 그걸 공고하면서부터 이제 분양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주택 대부분 저한테 의뢰하시는 거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도 아직 안난 거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양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그 사업계획 승인도 못 받았으면 가입했다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그 이전에 사용하시면 안 돼요. 좀더 말씀드리자면 주택법 제11조에는요, 그 모집 주체니까 이제 뭐 조합이나 대행사 말하는 거겠죠. 그 지주택 광고를 할때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다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자, 그리고 2항 말고 2항도 있는데 또 권유 설명을 할 때도 지켜야 될게 있어요. 거기에도 보면은 분양이라는 표현, 거기에도 따르면 분양이란 표현을 쓰시면 안 돼요. 분양이란 표현은 정확하게 입주자 모집 공고, 그러니까 승인을 받고 공고했을 때부터 쓸수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업계획 승인을 아직 못 받았다면 그냥 가입을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정확하고, 그런데 업무 대행사나 홍보관 이제 홍보 요원분들은 그냥 마치 그냥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를 이제 처벌 규정까지 뒀어요. 주택법 102조에 이런 식으로 광고한다. 만약에 사업계획 승인도 못 받고 조합 설립 인가조차도 못 받았는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입니다. 뭐 마지막 찬스입니다. 빨리 서두르세요라고 한다면 이거 신고하잖아요? 예, 걸려요. 주택법 배비죠. 이거 생각보다 셉니다. 예. 자, 그두 번째는 지주택 소유권 확보에 대한 개념을 좀 많이 헷갈려 하시거나, 많이 오해하세요. 자, 이제 하나씩 유형별로 알려드릴게요. 지주택이 소유권 확보하는 유형 첫 번째는요, 그냥 지주택이 등기부상, 그쵸? 소유명의자가 지주택이면. 예,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실제 사례, 이번에는 제가 실제 사례를 좋은 사례, 제가 아마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주택 사업으로 모집부터 입주까지 성공적으로 해냈다라고 평가받는 지주택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면서 등기부상 지주택 명의 그 확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지주택 명의로 바로 소유권 등기하는 거. 이 케이스가 그겁니다. 소유자로부터 지주택. 평촌 지역주택조.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화면상 보이시려나?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클래식한 방법이고, 깔끔한 방법이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토지 소유권 확보 형태입니다. 지주택에 있어서. 예. 실제로 2016년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19년에 입주가 됐을 거예요. 예. 근데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미분양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입주까지만 보더라도 소유권 확보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깔끔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예. 심지어 이 평촌 지역주택조합, 그러니까 청주에 있는 평촌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시개발 구역인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렇죠? 그 청주 방서지구 도시개발 구역도 전부 환지 방식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입체 환지랑 집단 환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였는데, 그 말인즉슨 이제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는 뜻인데, 실시 계획 인가 후 환지 마무리하고 나서 이렇게 넘긴 거죠. 지주택 명의로. 그렇죠. 이때서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주택 명의로 소유권 확보했다고. 엄밀히 말해서. 예. 이게 아주 이상적인 거고 깔끔한 겁니다. 이 평촌 지역주택 조합장님이 일처리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요거 잘 보세요. 2015년 11월에 지주택으로 등기 쳤는데, 2016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받죠. 예.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지주택이 600세대긴 합니다. 예. 600세대긴 하고, 또이 당시가 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그 초이노믹스 이후로 부동산 건설 개발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풀어준 시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잘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요, 진짜. 제가 봤을 때. 예, 그 사업만 놓고 보면은, 사업성을 떠나서. 예, 그렇죠. 정말 등기 깔끔하게 이렇게 소유권 확보하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은 요런 게 들어가죠. 예. 요런 게 들어가고 나서 어떤 표현을 쓸수 있다? 여러분, 분양. 예. 분양. 이때 쓰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서 이 부기등기, 이제 이 딸려 들어가는 세트 등기를 부기등기라 해요. 예, 요 등기 들어갔을 때 이제 분양이라고 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주택법 61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이해되셨죠? 이게 가장 깔끔한 유형이고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에요. 이거 찾는데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예. 이런 데도 있어요. 예. 자, 근데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왜냐? 돈이 없거든. 예. 일단 돈이 없으니까 지주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담보신탁으로 소유권을 확보해요. 해당 소재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신탁사로 신탁 이전된 경우입니다. 자,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지주택이 있어요. 자, 신탁사에다가 지주택의 토지를 신탁 이전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수익 증권이란 걸 받아요. 이 신탁 계약상 수익 증권을 받고, 이 수익 증권을 토대로 해서 은행에게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은행이 대출을 그냥 해주나요? 아니죠. 이 수익 증권상 목적물인 이 지주택의 토지를 담보로 신탁사한테 담보 제공을 해라 라고 해서 은행은 이 신탁사에 제공된 지주택 토지에 이제 수익자가 되는 겁니다. 예. 이해되시나요? 복잡하죠? 예.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 은행에 신탁사에 맡긴 지주택 토지를 담보로 대출 받는다 이거예요. 대출 받는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자, 굳이 근데 그러면은 그냥 저당권 설정하지, 뭐 근저당권 설정하지 왜 신탁을 하냐? 은행이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을 때, 예. 많을 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특히 규모가 크거나 할 때는. 자, 만약 제가 돈을 은행에서 사업비가 한 1,000억 가까이인데, 은행에서 그 1,000억을 은행 한 군데에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 은행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은행마다 저당권 설정하고 그 비용 만만치 않죠, 시간도. 근데 이 신탁사와 신탁 계약을 체결하고 요 수익 증권 하나로 원큐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이따 좀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부분 요런 형태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주택 등기 딱 떼보면 소유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는 지주택이 일단 들어가 있죠. 예. 05년 2월. 자, 그런데 신탁이 07년 8월. 자, 신탁으로 이전이 됩니다. 자, 열의 아홉은 담보신탁이에요. 예, 지주택이 넘기는 신탁은. 자, 담보신탁이었어요, 이것도. 예. 자, 그러면 이 사업이 꽤 오래전이죠? 예, 사업이 성공을 했다면, 여기에 이제 신탁, 해지, 예, 신탁, 해지, 소유권 이전으로 다시 지주택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지금 지주택이 아니네? 예,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래요.
사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자산 신탁에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겁니다. 신탁 계약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처분이 용이해요. 만약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채무자, 지주택이 돈을 못 갚았어. 그러면 은행은 근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에 넘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매 절차 어때요? 뭐 경매 개시 결정 뭐등뭐뭐 배당 요구 뭐뭐막 하잖아요. 길죠. 근데 신탁 계약은 신탁 계약에 딱돼 있어요. 처분 방법, 처분할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대로 딱딱하면 깔끔해요. 그러니까 아주 용이해요. 깔끔하고. 그래서 담보 신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 신탁을 이제 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PF 대출을 뭐 일으킨다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왜 굳이 PF 대출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예, 그거잖아요. 집단 대출인데 왜 굳이 PF? 그런 용어들 많아요. 그 OS 요원. PF 대출, 브릿지 대출. PF 대출 그냥 뭐 집단 대출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사업성을 평가해서 해주는 대출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OS 요원, 그냥 아웃소싱 요원이에요. 외주 요원. 알바죠, 알바. 근데 OS 요원이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도. 브릿지 대출. 아니, 중도금 대출. 이유는 모르는데 실무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그리고 PF 대출 요새 1금융권에서 잘안 해준다고 제가 막 엄청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로 안 해줘요, 잘. 네. 자, 어쨌든 결국 조합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이거 경향신문에 실렸어요. 이 지주택 사례가 좀 유명해요. 신탁사에서 D건설에 특수관계인에게 처분했어요. 그 내용을 이미 조합장이 이제 D건설과 이렇게 협의까지 하고 그런 정황이 있어서 굉장히 소송도 가고 시끌시끌했었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담보신탁이라는 거는 바꿔 말할게요. 담보신탁은 그냥 소유권을 확보하긴 했는데 돈 엄청 빌려서 확보했어 이런 뜻이에요. 담보신탁했다고 안전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사례가 빈번하죠. 이런 사례가 빈번해요. 자, 그리고 그런데도 조합원분들이 이 지주택 조합원분들이 믿고 있었던 건이 시공사였어요. 이 시공사. 이 시공사가 계약을 했어요. 실제로 조합이랑 D건설.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그 D건설. 차마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아는 그 그룹의 그 건설. 그 당시 대한건설협회 2011년 시공능력 평가 자료에 의하면 당시 D건설의 도급 순위는 수백 개의 건설업체 중에 6위, 6위. 6위, 6위. 우리가 흔히 1군이라 하잖아요. 6위입니다, 6위. 아, 여기는 뭐 쟁쟁하시죠? 어우, 쟁쟁하신 분들이고. 여기에 있어요. 그 당시에도 6위였어요. 그러니까 1군이잖아요. 조합원들 믿고 있었어요. 근데 넘어간다니까요. 채무 변제 못하면 당시에도 처분할 당시에도 어떤 이유로 처분을 했냐면 돈을 빌려준 은행이 사업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고 지금 금융위기 이때 금융위기 터졌잖아요. 이 08년도에 여러분 07년도 지나고 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고 2011년 12년이면 우리 아파트 가격에 좀 많이 하락했던 시기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처분을 요구해서 처분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주택 조합원분들은 다 날린 거예요. 빚내서 산 땅을 빚을 다못 갚아서 날린 거예요. 경매로 날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탁으로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신탁은 저당권 잡힌 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유형인데요. 이거 제가 일산 동구 편에서 얘기 드렸던
그 지주택입니다. 이 경우는요, 소유권 미확정이라고 썼잖아요. 예,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일단 지주택 명의로 등기된 경우가 없어요. 근데 시행사로 보이는 어떤 회사로 등기가 되고 신탁사로 넘어갔어요. 아하. 이런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조합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물론 이제 이 시행사로 보이는 요 회사가 뭐 조합과 뭐 MOU나 뭐 일종의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의하는 거고,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소유권 확보를 한게 아니죠, 지주택이. 게다가 여러분 그 토지 등기부 그 전부 증명서 맨 위에 보면은 이런 게뜬걸 조심하셔야 돼요. 소유권 이전 사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소유권 그 갑구에 있는 소유권 부분은 요게 단대요. 지금 하나 더 생길 거란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으로 이 순위 번호가 8번이 생길 거란 얘기예요. 지금 7번까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좀 불안정하니까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나서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그리고 복잡해요. 신탁사를 두번 옮기더라고. 이 등기를 떼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쳐다도 보지 말라 한 거예요. 왜 굳이? 예. 왜 굳이? 자,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신탁 원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신탁, 담보 신탁으로 잡히면요. 등기부에 저당권자로 은행이 없어요. 응? 어디에 있냐? 신탁 원부에 있어요. 예. 이게 신탁법이랑 등기법상 그래요. 신탁 원본을 떼야 되는데, 신탁 원본은요, 여러분들 등기 때는 인터넷 등기소 있죠? 대법원 등기소. 거기서 안 돼요. 예. 등기소로 직접 가시거나, 저처럼, 요걸 대행해주는 회사에다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떼셔야 돼요. 왜냐? 신탁 원본은 많아요. 예. 장수가 많아요. 지금 요 신탁 원본도 있잖아요? 예. 요 일산 동구, 그 신탁 원부도 79장이었나 그래요. 예. 이것도 비싸요, 수수료가. 몇백원 안 합니다. 막 만원 넘어요. 이거 사람 시키면 등기소 가면 한 8천원 이럴 거예요. 자, 어쨌든 아직 등기 사건이 접수 처리 중이고, 그렇죠, 복잡해. 그리고 지주택 명의는 찾아볼 수가 없어. 아, 그러면 왜 하는 거지? 어쨌든 신탁 원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런 거예요. 신탁 원부 변경 내역표. 예, 그러니까 신탁 원부도 변경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걸 보면 되는 거예요. 최신 걸. 예, 별지와 같이 기재사항 변경. 자, 신탁 원부 보면은, 자, 부동산 담보 신탁 이렇게 되어 있죠. 아, 그럼 뭐예요? 아, 돈 빌리고 신탁사에 맡기고 은행은 이 신탁의 수익자로 들어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주채무자 누구누구 그 시행사로 추정되는 그곳. 예. 그리고 여기도, 예, 그곳.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공동 1순위 우선 수익자들, 이 수익자들이라고 하죠. 수익자들이 누구냐면 담보 신탁에서는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편해요. 예. 2순위도 이제 수익자가 있다. 한번 볼까요? 네. 자, 제가 그 지주택 영상 하면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 예. 그거. 예, 그 은행. 이금융권. 돈잘 빌려주는 그 은행. 돈잘 빌려주는 그 금고. 예. 그 금고에, 예, 수익자로. 수익자가 뭐라고요? 예, 이게 수익권증서라고 돼 있죠? 예, 수익증서. 예, 수익자가 누구라고요? 예, 저당권자라고. 예, 저당권자가 이만큼의 이게 이제 채권 최고액으로 보시면 돼요. 요거를. 이게 실제 대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만큼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등기를 다 치면은 저당권 등기를 몇 개를 해야 돼요? 이게 다 다른 금고거든요? 예. 몇 개를 해야 돼, 이게? 예. 그러니까, 신탁으로 한 번에, 수익증서로 한 번에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2순위도 있어요. 이게 공동 1순위였고, 지금까지. 2순위가 1금융권 같아요. 예. 어딘지는 말씀 못 드리고요. 1금융권 같은데, 요만큼, 예. 이것도 대단한 거야, 근데. 이만큼 빌렸다는 거는,
이것도 대단해요. 예. 어쨌든 이 2순위는 1금융권, 그리고 1순위는 2금융권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공짜가 아니에요. 신탁사는 그러면 뭘로 돈 벌어요? 수수료. 예, 1억 7천 이렇게 나오죠. 요게 등기 비용 막 이런 거다 따져봤을 때 이게 좀더 합리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등기 원부를 볼때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게 신탁 부동산 언제 처분할 수 있냐? 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채무 약정 불이행 시뭐 담보 가치 하락 저감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할수 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예. 처분을 어떻게 한다? 뭐 처분 방법이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온비드, 이거 공매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다. 그 압류재산 나온 것들 공매하잖아요. 예. 그걸로 이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 지주택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 이런 식으로 알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문의를 주신 게이 주택자가 이 주택을 주택 하나를 신탁하고 지주택 조합원이 될수 있나요? 예, 지주택 조합원의 자격은 무주택 또는 수도권은 84제곱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1주택자만 될수 있잖아요. 자, 근데 2주택자니까 일단 안 되는데 주택 하나를 신탁하면은 1주택자가 되긴 해요. 형식상 가능해요. 예. 조합원이 가능해요. 근데 수수료가 발생해. 공짜 아니에요. 신탁 맡기는 거 공짜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보유세 있죠. 보유세. 우리가 보유세 하면은 재산세. 종부세 얘기하잖아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 그대로 이제 적용이 돼서 위탁자인 이 지금 소유자분이 그대로 2주택자 기준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참 이게 어렵죠? 자, 정리해보면 내가 2주택자야. 그래서 1주택을 하나 신탁사에 신탁해. 그럼 1주택자가 되죠. 그러면 지주택 일단 형식적인 자격 조건은 갖추시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입 가능하대요. 근데 공짜는 아니다. 신탁 수수료가 발생한다. 그건 신탁사마다 다 다르다. 자, 두 번째. 근데 세금에 있어서는 1주택자가 아니에요. 내셔야 돼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 세율로 기준대로 그대로 내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이거 말고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다 일일이 답변 못 드린 거좀 죄송하고요. 다음 영상도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